이번 절에서는 그 에디터들의 사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디터로는 피코, 그 다음에 이맥스, VI 에디터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코는 앞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윈도우의 메모장과 그 유사합니다. 따라서 그 별다르게 체크하실 내용은 없고 다만 그 작업을 하시다가 단축키를 이용하시게 되면 좀더 빠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서 지금 이제 이 표에는 단축키들을 지금 열거해 놨습니다. 먼저 컨트롤 O는 파일을 저장할 때 사용하는 키고 컨트롤 X는 파일 종료 시 사용하는 키입니다. 또 컨트롤 R 같은 경우는 현재 커서 위치에 다른 파일을 불러올 수도 있고 컨트롤 A는 커서를 현재 행에 맨 앞으로 이동을 시킬 때 사용합니다. 컨트롤 E는 현재 커서를 행의 맨 끝으로 이동하거나 컨트롤 V는 커서를 이전 페이지로 이동시키게 됩니다. 또는 컨트롤 Y는 커서를 다음 페이지로 이동하거나 컨트롤 C는 현재 커서의 위치를 이제 표시해주게 됩니다. 조금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컨트롤 T인데 이것은 영문자의 철자를 확인하게 해주고 그 오타 방지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컨트롤 W는 원하는 그 문자열을 찾으려고 할때 컨트롤 W를 누르고 찾을 문자열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현재 라인을 삭제하고 싶을 때는 컨트롤 K를 입력하시면 되고, 만약에 삭제된 걸 다시 복구시키려면 컨트롤 U를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화면을 새롭게 업데이트하려면 컨트롤 I를 입력해서 화면을 갱신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맥스입니다. 그 이맥스 역시 그 비그 모드형 편집기이기 때문에 몇몇 그 단축키들을 암기해 놓으시면 작업하실 때 효율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컨트롤 XS를 입력하시면 파일 저장을 하실 수가 있고 컨트롤 X를 누른 후 컨트롤 C를 다시 누르면 편집이 종료됩니다. 만약에 저희가 이제 잘라내기 작업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마크 설정을 해야 됩니다. 마크 설정이란 이제 범위 설정을 말하는 건데 컨트롤을 누른 후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이제 작업 영역을 설정하고 난 후에 즉 마크 설정을 하고 나서 컨트롤 V를 누르면 잘라내기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K는 현재 커서 뒤에 있는 줄을 모두 지울 때 사용하는 키고 컨트롤 A는 커서를 줄의 맨 앞으로 이동시킬 때 사용합니다. 또는 컨트롤 E는 커서를 줄의 맨 뒤로 이동시키거나 컨트롤 N은 커서를 한줄 앞으로 이동시킬 때 사용합니다. 만약에 그 특정 문자를 검색하고 싶을 때는 컨트롤 S를 눌러서 이렇게 검색할 문자를 입력하시면 커서의 아랫부분에서부터 현재 위치한 커서의 아랫부분부터 문자를 검색할 수 있고, 컨트롤 R을 누르고 첫 문자열을 입력하시게 되면, 현재 커서의 윗부분부터 지정된 문자열을 검색하게 됩니다. 만약에 진행되고 있는 작업을 만약에 더 이상 안 하고 취소하려고 할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G를 누르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VI 편집기 사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는 그 VI 편집기는 모드형 편집기라고 얘기하는데, 즉, 명령 모드와 입력 모드, 편집 모드가 나눠서 작업이 진행된다라는 겁니다. 그 명령 모드는 보통 그뭐 파일을 삭제하거나 복사하거나 붙여넣기 할때 사용하는 모드 형태를 저희가 명령 모드라고 하고, 입력 모드는 이제 글자를 쓸수 있는 상태, 그러니까 글을 입력할 수 있는 상태를 보통 입력 모드라고 합니다. 그에 반해 편집 모드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저장 작업을 하거나 몇 가지 이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설정 작업을 하시게 될 때,
사용한 모드를 이제 편집 모드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문서 작성 시에 이제 VIAAA하고 엔터키를 입력하게 되면 먼저 명령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명령 모드에서 입력 모드로 전환하는 방법으로는 A나 I, 즉 append나 I, 인서트의 약자를 따서, 앞자를 따서 A나 I를 입력하면 입력 모드로 전환됩니다. 또는 그 입력 모드에서 다시 명령 모드로 전환이 되려면 ESC 키를 누르면 됩니다. 만약에 현재 명령 모드에서 편집 모드로 가고자 한다면 콜론을 눌러서 편집 모드로 전향이 될수 있고, 편집 모드에서 다시 ESC 키를 누르면 명령 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책에서는 그 명령 모드에서 입력 모드로 전환하는 키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또 편집 모드에서 어떤 명령어, 그러니까 저장이나 종료하는 명령어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콜론 W 키나 Q나 혹은 WQ, 아니, 콜론 W, 아, 콜론 Q 느낌표 혹은 콜론 Q 같은 경우는 그 편집 모드에서 이제 작업을 더 이상 하지 않을 때, 즉 VI 편집기를 종료할 때 사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WQ는 버퍼의 화이를 기록하고 종료하는 것이고, 그 Q 느낌표는 무조건 종료, 이게 기록하지 않고 강제 종료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Q는 버퍼의 내용과 화이를 일치할 때만 내용을 종료하는 겁니다. 간혹 그 콜론 밑에 셋 넘버나 이런 걸 지정할 수 있는데, 편집기가 그 편집된 내용들을 그 내용들의 라인 번호를 붙여서 확인할 때 사용할 수가 있고, 만약에 이줄 표시를 해제하고 싶으면 노 넘버라는 걸 이용해서 줄 번호를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편집 모드는 작성한 문자나 라인을 삭제하거나 복사 혹은 붙여넣기 할때 사용합니다. 그 삭제는 X나 DD, DW, DB를 이용하시면 되고, 복사는 YY, YW, YB 같은 것, 또 붙여넣기는 대문자 P나 소문자 P를 이용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